일본의 한 호텔에서는 인간형 로봇이 손님을 맞고 친절한 공룡 로봇은 안내를 합니다. If you want to check in, please press 1. Check-in is all finished. 로봇 짐꾼이 방까지 여행 가방을 나르고 휴대폰 보관소의 물건을 분류하는 것도 로봇 팔입니다. 맥주 공장에서는 1분에 1,500개의 캔에 맥주가 채워지는데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하고 사람은 관리만 합니다. 우노 시니치 공장장의 말입니다. 움직임의 측면에서 로봇이 더 정확하죠. 하지만 제품이 생산되는 상태를 분석하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본인들은 로봇의 일자리 대체를 걱정하기보다는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가 줄고 노동 인력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환영받는다는 게 노동 전문가 이와모토 고이치 씨의 말입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노동력과 기계의 조화라고 부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분담하니까요. 노동자들은 직접 손으로 공장 일을 하지 않게 돼서 좋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도입되기 전에는 매우 힘들었죠. 그러면서도 좋은 맥주를 계속 생산해낸 건 자랑할 만합니다. 일본의 종신 고용 제도도 로봇이 환영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은 나이든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무 교육을 거쳐 새로운 업무를 맡기는데 이들의 기존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VOA 영상 뉴스였습니다.